46쪽의 부사적 수식어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 형용사적 수식어를 공부했고요. 부사적 수식어. 다 이렇게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옆에 쓰십니다.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어 to 동사 to의 종속절 컴마 주절이 이렇게 문장 속에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주어 to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하고 얘를 현재 분사 형태로 고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동사 to가 수동태였으면 being pp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태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현재 분사, 그러면 주어가 한다는 개념이고 어떤 것은 과거 분사, 주어가 당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묻는 건데 A번에 1번 보겠습니다. Not having a car. 그래서 not는 have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정부사로서 분사 바로 앞에 not ing, not pp 이렇게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죠? 차가 없다면 여기저기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not having a car. 두 번째는 terrified. 공포에 질려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자, 1번, 2번은 분사구문이고요. 아, 이제 그러면 만약에 여기 주어 2하고 주어 1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주어 2를 그냥 쓴 상태에서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주어 2 뒤에 ed 모양이 나와서 주절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주어 2가 이거 하고 주어 2가 이거 당한다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거는 일반 분사 구문이라 하고요. 요거는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가 있다 그래서 얘는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외도가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날씨가 허락해 준다면 우리는 오늘 오후에 낚시를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having all the necessary qualification, 모든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자, 그 직장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사구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것은 그냥 일반 분사구문이라 하고요. 주절의 주어와 달라서 써주는 것은 독립 분사구문이라 한다. 자, B번에 네모 안에도 해보시고,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1번에 feeling thirsty, 2번에 overcoming the hardships, 3번에 translating the article into English. 자, 4번 해볼게요. Understanding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과 동의하지는 않는다.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 말은 이해하지만 내가 동의해 줄 수는 없다. 4번이 양부적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자, 5번은 One summer night a man stood overlooking a wide expanse of forest and field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여름날 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해서 분사구문이 이제 뒤에 등장한 것, 뒤에 등장했어요. 자, 넓은 그러한 숲속과 들판을 overlooking, 쭉 주시하면서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름날 밤 쫙 펼쳐진 들판을 주시하면서 서 있었다. 1, 2, 3, 4번은 분사구문이 주절 앞에 있는 것이고 5번과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이 6번도 마찬가지 저 뒤에 컴마 뒤에 revolutionizing timekeeping 이렇게 5, 6번은 분사구문이 주절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사절 컴마 주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절 컴마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부사절이 구로 줄여쓰기 되는 것이 분사구문이니까 그 다음에 7번은 ignoring her advice 그 다음에 8번은 뒤에 killing two men and a baby 자 9번 같은 경우는 the girl 다음에
waiting for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the girl과 waiting 사이에 was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 써볼게요. The girl was 요거 꼭 써주시고요. waiting 그 소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여기까지는 주절이고 with부터 with her 뒤에 나오죠.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의 with라고 그래요. 뭐뭐 하면서 한 채 그녀의 눈을 eyes 자 이것을 뭐뭐 한 채로 그래서 분사 구문의 with를 하는데 shining with joy 자 기쁨으로 반짝반짝 그죠? 기쁨으로 반짝반짝한 눈을 갖추고 그녀의 눈을 기쁨의 눈으로 반짝거리면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was 잘 채워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는 역시 1번의 A는 smiling broadly 2번은 watching the movie 3번은 뒤에 searching이야 4번은 believing, 5번은 persuading, 6번은 watching from bench. 그 다음에 콤마 뒤에 realizing. 자, 6번 하나 한번 해볼게요. 분사구문이 주절을 빌두로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한 겁니다. watching from bench. 벤치로부터 바라보고 있을 때 톰은 질투심이 느껴졌다. Tom felt jealousy. 하지만 he quickly got rid of that thought. 그는 재빠르게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다. 그래서 realizing 이하는 주절 뒤에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 was right. 그것이 옳다고 깨달았다. 즉 코치가 쿠퍼를 선발한 이유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그래서 realizing 뒤에 it는 가주어고요. 대디아 뒤에가 진주어로서 realizing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서 it 비동사 right 형용사 부어 대절 진주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다음에 분사 구문의 다양한 형태 1번. 자, when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having에 밑줄 쳐요. 분사 구문 having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이유는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서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를 위해서 티켓을 확보했을 때 나는 공원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번째, having practiced a lot. 많은 연습을 하고 라고 뜻인데 having practiced, 별표 하나 치시고요. having 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료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완료분사의 동작이 주절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having pp를 씁니다. 자 오른쪽의 주절은 I felt nervous. 나는 초조함이 느껴졌다. 근데 초조함이 느껴지기 전 동작 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초조함이 느껴졌다. 무대 위에서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다. 결과적으로 초조함이 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졌다는 원인과 결과적 개념이 부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했을지라도 초조했다. 그러면 얘가 먼저 발생한 동작이니까 얘는 having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practicing a lot 그러면 안 되고요. having practiced를 써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앞서 있는 동작임을 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별표치고요. 자, 3번은 absorbed 앞에 being 생략된 거고요. 4번도 overconfident 형용사 앞에 being이 생략됐습니다. 4번을 한번 번역해 볼게요. 자, overconfident of my skills. 내 기술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너무도 자주 친구들과 파티에 놀러 갔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고 자만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verconfident 앞에는 being이 생략됐고 3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완료 분사 구문도 있고 접속사를 쓰기도 하고 빙을 생략하기도 하고 형용사 앞에 빙은 분사로서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자, 적용하기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다양한 형태 2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1번에 not knowing에 밑줄 치고 분사 구문 앞에 부정부사가 들어가야지 분사 뒤로 들어가거나
분사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완료분사 구문이 된다 그러면 not having PP라고 쓰셔야 맞는 거지, 여기다가 having not PP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게 되니까 쉬운 거지,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켰는지 본다. 자, 두 번째는요, this의 D, T자는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this dawn, dawn 앞에 this가 있으니까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춰졌으므로 이 일을 끝내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죠, 우리는 여름휴가에 들어갈 것입니다. 3번과 같은 경우는 뒤에서 부대 상황에 with 뭐뭐한 채, the sky pressing down, 하늘이 마치 짙은 담요처럼 내려앉으면서, 그죠? 뭐 여러분 막 그 구름이 끼어오고 막 비가 오려고 하면 하늘이 쫙 가라앉아서 되게 상당히 낮게 있잖아요. 구름이 내려와서 그런 표현입니다. With the sky pressing down like a dark blanket. 그래서 부대 상황의 위드는 뭐뭐한 채 하늘이 짙은 담요처럼 내려앉으면서 지평선까지 그 땅의 평평함이 쭉 이어져 보였다. 이런 시적 표현입니다. 네 번째, 뒤에 with eyes closed, 눈을 감은 채, 눈은 감겨진 채, 그죠? 영어는 참 특이해. 머리를 깎임 당했어, 그죠? 승진 당했어, 이혼 당했어, 결혼 당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스스로 하는 건 없어요. 뭔가 증인이 필요하고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generally speaking,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일반 분사구문을 배웠고 독립분사구문을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먼저 기억합니다. 관용 표현이야. 뭐 관용 표현은 관용이가 쓰던 표현이냐? 그게 아니고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지니까 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 strictly speaking 이렇게 하든지 지금 거기 나온 대로 generally speaking, sorry, generally speaking, 자 이렇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가 왜 관용 표현이 되는 거냐 하면 주절의 주어가 이걸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안 보이지만 we라는 일반 주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보면 엄밀히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어에 해당하는 동작으로 관용적으로 쓴다. 그래서 we strictly speaking 쓰면 안 되고 speaking strictly 써도 안 돼요. 그냥 쓰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바로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자신들의 체중에 대해서 덜 염려한다. 정말 체중 별로 신경 안 쓰죠, 여성들보다는. 자, 그 다음에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거기에 1번에 1번은 the weather being. 자, 독립분사구문. 2번은 realizing 앞에 not 부정부사의 위치. 3번은 their car having been repaired. having been repaired 앞에 their car는 당연히 독립분사구문. 그 마지막 것만 한번 부사절로 바꿔볼게요. 그들의 차량이 수리되어져 있는 동안 브라운 씨 가족은, 아니면 그들의 차량이 수리가 되고 나서 브라운 씨 가족은 계속 도로 여행을 하였다라는 뜻이니까 그 앞에 접속사가 안 보이더라도 계속 여행을 했다는 동사 continue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수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after 되었기 때문에 as 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their car had been repaired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의 차량이 수리가 되어진 뒤에, 그죠? 그런 다음에 the Browns, 브라운 씨 가족은, 브라운 씨 부부는 이런 뜻입니다. the Browns, 그러면 브라운 씨네 가족, the Brown family 아니면 브라운 씨 부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행을 갔다,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는 과거형 동사보다 먼저 앞선 과거 완료 수동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4번에 오타 하나 수정해 줄게요. A child who could sleep with the light off at ago 5가 아니라 age. ago가 아니고 age입니다. 죄송해요. ago는 전이란 뜻이고 나이, age 5로 바꾸십니다. 나이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 오른쪽에 쓰세요.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제일 많지. 뭐뭐 하기 위해서. 결과, 뭐뭐해서 결국 뭐뭐 하다. 이유, 원인, 뭐뭐 하니 뭐뭐 하기 때문에. 정도, 판단의 근거. 뭐뭐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걸 보니, 뭐뭐 한걸 보니, 뭐뭐 하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목적의 의미가 있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투부정사, 이런 투부정사 안에 얘를 해석했더니 이런 의미더라 그러면 이건 다 부사적 기능이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또는 어법에서 공부한 거 적용합니다. 1번 I was surprised to see her dancing so long.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춤추는 모습을 보고 나니 놀라웠다. surprised란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기능 뭐뭐 하고 나니 뭐뭐 해서. 그 다음에 2번 Father repaired the fence. 아버지께서는 담장을 repair the fence 수리하셨다. In order 밑줄 치고 저 뒤에 to의 밑줄 치고요. For the wolves not입니다. 노가 아니고요. Sorry. 자, For the wolves not. 그 다음에 거기에 come in이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to하고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 in order가 연결되는 거예요. in order.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자, 여기 not이 들어가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으로 앞으로 들어간 거야. 늑대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B번 밑줄 친 부분에서 하시고요. 세 번째,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여기 봐봐요. 이 전치사 명사가 부사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다들. 얘들이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자, 문장에서 밑줄을 치고 해석하라. 1번. He thought that. 그는 생각했습니다. He had constructed the castle. 그가 성을 지었노라고. Thanks to 하면, thanks to가 resources까지, of부터 reason까지,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 덕택에, 덕택으로. Thanks부터 끝까지. 다음 두 번째는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까지. 자, 찾아낼 목적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what a while due to a fire. 화재 때문에 한참 동안, 그죠?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 according to 에릭슨은 에릭슨에 따르면 이런 뜻이고요. 다섯 번째, 뒤에 가서 out of an airplane, 비행기 밖으로 without a parachute, 낙하산도 없이. 그리고 거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5번. Most people would rather jump out of an airplane.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뛰어내릴 텐데 비행기 밖으로 낙하산도 없이 뭐뭐보다 sit next to someone 누군가 옆에 앉아있기보다 they've never met at a dinner party 그들이 결코 저녁 식사에서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앉아있기보다는 차라리 낙하산도 들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얼마나 불편하면 그런 비유를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 스페셜에 A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더 카죠. 카가 비행기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부터 보여지는 거니까 씬. 2번은 대처를 생각하는 거니까 thinking. 3번은 so then 용법에 따라서 결국 그녀가 6개월 동안 뉴욕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hardly
Had 주어 PP, when, before. when을 쓰셔야 되죠. 당연히 뒤에 절이 나오니까 when이 나와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The novel on the desk. 대나가 아니라 데스크, SK로 바꾸고요. 데스크. 책상 위에 소설책은 너무나도 복잡하다. 학생이 읽을 수가 없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더 나불이기 때문에 to read 다음에 it를 중복해 쓰지 않습니다. 그 투부정사의 목적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5번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충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this question is too difficult.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For me to 하고 solve가 들어가야 되는데 for me to solve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라고 여기다 it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썼거든요. 여기 있는 목적어가 이렇게 같으면 절대적으로 이 목적어 자리에는 비워둔다. 철저하게 외워두십니다. 쓰게 되면 중복하다는 거야. 영어는 중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 여섯 번째, at the risk of 전치사라고 되어 있는 말 뒤에는 동사 seem을 못 씁니다. 동명사를 써야죠. seeming rude. 무례할 것이라는, 그죠? I am afraid I have to leave now. 무례할까봐 두려워서 무례한 것처럼 보일까봐 나는 지금 얼른 가야만 할 것 같네요. 아유, 무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at the risk of 하면 뭐뭐의 위험에 빠질까봐, 뭐뭐 할까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십니다. 이제 문장의 확장인데 여러분 접속사라는 게 이거예요. 별 수 없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런 접속사죠. 그죠? 얘들은 선행사가 다 있는 관계되어 있는 거고 스스로 접속사 기능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의 수식어구들이 오히려 문장을 더 확장, 길게 늘려 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게 있고요. 상관 접속사 다섯 개 적어야 되죠.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또 그 다음에 not a but b,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b, 이건 아니고요. both a and b가 있죠. both A and B.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있는 등위 접속사를 잘 보세요. 얘들에 의해서 A, B가 품사적으로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부정사, 부정사, 동명사, 동명사로 늘 병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가 부사절은 여섯 번째예요.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 부사절은 여섯 번째 수식어로 묶는다. A번 다음 문장에서 부사절의 밑줄을 치고 해석하라. Hardly had the girl heard the news. when부터 끝까지 밑줄 치고 그 소녀가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자, 두 번째는 before부터 country까지 당신이 외국에 가기 전에 it's a good idea to learn. to learn 이해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언어 몇 마디라도 배우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저도 가서 인사하고 뭐 고맙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버스를 타느냐. 뭐 예를 들어 식당 쪽을 물어.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 여행 다니면서 어디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몇 마일이나 되느냐, 몇 킬로나 되느냐, 시간 이런 거 정도는 하고 가는 것이 물론 영어도 있지만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이 예의고 재미난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2번은 before부터 country까지 3번은 저 뒤에 even if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해석해 볼게요. They maintain their stars are role models for people. 그들은 주장합니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롤 모델자라고 비록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연예인들이 본인 자체들은 연예인이
내가 무슨 일반 대중들의 역할 모델자가 돼? 나는 나도 사생활이 있고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사람들이나 아이돌 스타들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스타들을 자기의 역할 모델자로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 mathematics was used to portray. 자, 수학이라는 것은 묘사하는 데 쓰여졌다. 필요한 형태의 물체를 in perspective 하면 원근법으로 멀리 있는 건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역시 진하게 보이는 as they appeared to the human eye 그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듯이 멀리 있는 것은 흐리게 가까이 있는 것은 진하게 이렇게 수학적 개념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해 보기 하고 비번 여러분이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자, 의미나 형태가 혼동하기 쉬운 접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더 모먼트는 뭐뭐 하자마자 곧 1번은 더 모먼트인데 요 접속사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as soon as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now that, 뭐뭐이니까, 뭐뭐임으로, since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뭐뭐이니까, 뭐뭐임으로. 자, 그녀가 성인이 됐으니까 그녀는 바로 직장을 잡고 잡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자, 3번의 by the time은요, 접속사예요, by the time은. By the time 자체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쯤, 뭐뭐 할 때까지, 그죠? 뭐뭐 할 때쯤, 내가 25살이 되었을 때쯤 나는 내 자신만의 크리스마스 전통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쯤 이렇게 뭐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By the time 자체가 접속사라는 거 잊지 마십니다. 뒤에 절이 곧자로 나오죠. By the time when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by the time 주어동사 나오면 뭐뭐까지 내가 25살까지 내 25살 때쯤까지 이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my little daughter 동격의 remote 내 어린 딸 remote는 depends on me 나에게 의존합니다.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 접속사예요.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접속사. 그녀가 TV를 볼 때마다. 자, 다섯 번째 해는 no sooner 동그라미 된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no sooner had 주어 PP no sooner had 주어 PP than 주어 동사 과거. 여기는 과거 완료가 나오고 여기는 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자마자 곧 이거 했다. 해석해 볼게요. 집중하십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곧 그들은 알았다. 그들이 집에 뭔가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나홀로 집에 어떤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적용하기 1번 보겠습니다. 1번의 소괄호 1번은 take the umbrella with you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 2번 괄호는 the moment는 뭐뭐 하자마자 곧 3번의 now that은 뭐뭐이니까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4번은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5번은 자, the entire assembly shocked him 그 모든 조립 상태가 그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놨다. 포는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그가 아주 못생긴 낙타로 변화되어져 있었음을. 그래서 포는 왜냐하면 여섯 번째 뭐뭐까지 당신이 80세가 될 때까지 당신은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80세가 되었을 때쯤 당신은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I did it all. 나는 모든 것을 해냈어. I didn't miss a thing. 나는 한 가지도 인생에서 놓치지 않았어. 저 또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기어이 하시기 바랍니다. 짝을 이루는 접속사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접속사도 있고 등이 상관 접속사도 있고 거기 1번 보세요.
Mass was so that, so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쳐야죠. 화성은 너무나도 밝아서 대디야 심지어 도시의 불빛조차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했다. So that은 너무나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 자, 2번 보겠습니다. So that이 뭉쳐있어요. 그러면 결과나 목적이 되는데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뭐뭐하기 위하여 내 가족이 편안하고 그저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은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Today introduction are made in an unclear manner so that. 그래서 so that은 2번은 목적이었고 3번은 볼게요. 오늘날 인사 소개는 분명하게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어렵습니다. 결과적 용법에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번처럼 so that 뒤에 조동사가 뒤에 나오면 목적이 많고요. so that 뒤에 조동사가 뒤에 수반되지 않는 절이 나오면 그냥 결과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번째는 What is important is not A but B 문장. 다섯 번째는 Remember however that neither A nor B의 문장.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십니다. 자, 적용하기 가볼게요. 1번에 1번 Muhammad Ali is such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So는 형용사 관사 명사 쓰고 그죠? 이렇게 기억하죠. 우리 어법에서도 배우고 왔습니다만 소형 어명, 서치어 형명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소는 형용사 관사 명사를 뒤에 쓰고 소형 어명, 서치어 형명. 소형 어명 서치어 형명 이렇게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대절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 명사가 있을 때 so와 such가 다르죠. 순서가. 자, 그래서 1번은 such여 혁명 that, such that. 2번은 neither A nor B. 3번은 so that. 4번은 not A but B. 5번은 자 보겠습니다. 5번 They are so much an important part of our speech that of our speech가 수식하네요. 그들은 우리의 연설에 아주 많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조차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so 형용사 관사명사 대절. 자, 여섯 번째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입니다.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we not only lose much of the enjoyment of what we are doing.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즐거움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but we also, 우리는 또한 훨씬 덜 집중하게 되고 훨씬 덜 능률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여러 개의 절이 있는 경우,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끊어 있는다 전치사 앞에 여러분 딱 지금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인 건데요. 전치사 앞에 끊어 있는다, 투부정사 앞에, 분사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접속사 앞에 끊어 있는 딱 이거야. 딱 이거. So in situation 다음에 in which에 in 끊어 있고 in which you have time to think before 앞에 끊어 있고 쭉 들어가서 Before you react, you should ask yourself whether 앞에 끊어 있고 해석해 볼게요. 여러 상황 속에서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상황 속에서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의 호소에서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끊어 있는 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2, 3, 4번도 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한 대로 끊어서 여러분이 끊지 않고 최대로 길게 볼 수 있다면 그건 훨씬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끊어 있기를 하죠. 왜? 사실 우리 그 국어는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냐 하면 띄어쓰기라는 걸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뭉쳐 뭉쳐 있는 것들끼리 말을 모아서 말을 하면 웬만큼 되는데
이 영어는 콤마 빼고는 다 단어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대신 간격은 일정한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뭉치로 덩어리로 정보를 만드는 표시들은 나름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찾으면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적용하기에 1번에 4번 오타 하나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석해 볼게요. If you connect a primitive digital camera to your PC, 끊어 읽는 거니까 만약 당신이 원시적인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한다면 너의 PC와 함께 그리고 그것을 아주 행복한 모습의 얼굴을 비친다면 your computer지 you 컴퓨터가 아닙니다. your, R이 빠졌어요. 너의 컴퓨터는 might perceive the image, 그 영상을 인식할지도 모른다. As it appears on the right hand side, 그것이 당신의 오른편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of the given drawing, 지정된 그러한 어떠한 드로잉의 그림의 오른편에 나타나듯이 이미지가 인식될지도 모른다. 컴퓨터에 여러분 사진 카메라 같은 거 비춰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영상이 컴퓨터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요 구문이라고 돼 있어요. 기타 주요 구문.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주요 구문은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직설법으로 공부한 거 말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보어 이런 것들의 순서 말고 좀 특이하게 생긴 것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리딩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정법은 가정하고 있는 시점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If the earth were to, were to 밑줄 그시고요. What would you do first? Would do. 자, 1번에 were to가 과거로 쓰였고 would do가 과거니까 과거 형태긴 하지만 비투부정사가 조건절에 나왔으니까 were to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가정법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순수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럴 일은 절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정해 보는 거니까 가정법 미래의 패턴, 순수 가정. 근데 2번은 if I were에 were에 밑줄 치고 would not mind에 밑줄 쳐 봐요. 과거의 모양인데 1번처럼 were to가 아니고 were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언제를 가정하는 거? 그렇죠. 현재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천재라면 나는 천재처럼 취급받는 것이 싫지는 않을 텐데. 사실 천재가 아닌데 자꾸 천재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if she lived의 밑줄, would see의 밑줄. 모양이 과거다? 가정법 과거죠. 만약에 그녀가 현재 뉴욕에 산다면 나는 종종 그녀를 만날 텐데 지금 뉴욕에 살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4번에 If this journey had taken, had taken의 밑줄 치시고 저 뒤에 주절에 들어가서 would have pleased 밑줄 치겠습니다. 모양이 과거 완료니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정합니다. 자, 만약에 이번 여행이 일주일만 일찍 더 시작되었더라면 모든 이런 일들은 내 눈에 즐거움을 주었을 텐데 사실 일주일 전에 시작된 여행이었으면 해프닝이나 사건 전에 완료되었을 것이라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을 텐데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 지연된 여행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까지 같이 겹쳐서 여행 자체가 즐겁지 않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일주일만 일찍 시작되었었더라면 모든 이런 사실은 내 눈에 즐거움을 주었었을 텐데.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자, you had turned, had turned에 밑줄 그시고 주절에 would have reached에 밑줄 그면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지나간 과거를 가정한다. 만약에 당신이 화성을 향해서 그날 전등빛을 비췄더라면 그 전등빛은 186초가 되고 나서야 화성에 도착했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그날은 뭔가 또 이 지구와 달의 여러 가지 주기가 다른 때였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가정. 자, 그 다음에 적용하기 해보시고요. 오른쪽에 A번 다음 문장에서 가정하고 있는 시점을 쓰시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라. 자, 1번 She would have gotten, would have gotten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had been prepared 밑줄 치면 had been을 밑줄 쳐야 되겠네요. 배로가 잘의 의미니까 prepared까지 가볼게요. 그녀가 그 직업을 확보했었을 텐데 그 직장을 얻었었을 텐데 만약에 그녀가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과거에 준비만 했으면 직장을 잡았었을 텐데 준비가 안 돼서 직장을 잃었던 지난 일을 아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가정이다. 2번 If you should need more money 만약에 당신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면 은행으로 가라 6시 이전에 근데 should need가 should 동사 원형으로서 should 동사 원형으로서 말 그대로 이것은 가정법의 미래의 강한 의심입니다. 지금 더 돈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필요하면 6시 전에 가서 인출해서 쓰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인식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B번 지나서 2번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 쓸 수 있고 as if, as though도 가정법 과거 완료 쓸 수 있고 without도 가정법의 과거나 과거 완료에 조건절이다. 어법에 다 설명드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다음에 Cassie, could, 기어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오타. here로 바꿔주세요. 기어가 아니라 here로 바꿉니다. 이렇게. 자, Cathy가 그 이야기를, Cassie가 역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나. 이런 뜻이 아니라 I wish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을까? 캐시가 역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여기 없는 캐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캐시가 이 얘기를 지금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과거 could he를 2번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보면 I wish 다음에 had told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나에게 말만 해 주었더라면 사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아쉬워하는 거죠. 3번에 가서는 We feel their joy and sorrow somewhat as if 다음에 were 마치 그들이 우린 자신들의 슬픔인 양 사실은 아닌데 were가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의 사실에 반대. 네 번째 had traveled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전 세계를 여러 번 여행을 했었던 것처럼 사실 여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had traveled 과거 완료 과거에 그러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뜻입니다. 다섯 번째 갑니다. They behave as though their stage had abandoned. Had abandoned. 마치 그들의 국가가 그들의 책임을 포기했었던 것처럼 그들은 행동한다. 사실 포기하진 않았지만 마치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한 과거 완료의 had abandoned. 이게 전부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역시 미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54, 55 했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가서는 A번 보겠습니다. 밑줄이 빠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알려드릴게요. A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쓴 후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1번 When she came in from이 아니라 from입니다. When she came in from the rainstorm이라고 돼 있어. rainstorm from이 아니라 from 죄송해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잡는다고 잡아도 이게 참 어려워요. So when she came in,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from the rainstorm, 폭풍으로부터 she looked 다음에 밑줄 she looked 다음에 밑줄입니다. 그녀는 마치 그녀의 옷을 그죠? 역시 그녀의 옷을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 어떻게 입고 있는 것처럼 소나기에 의해서 완전히 젖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녀의 옷을 소나기에 입고 갔었던 것처럼 그 소나기 오는 곳에 소나기를 맞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죠?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다시요. 그녀가 폭풍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마치 보였다. She looked
as if she had taken a shower with her clothes on. 그녀가 마치 옷을 입고 샤워를 했었던 것처럼. C번이네요. She looked 다음에 밑줄 그으시고요. 2번에 I wish 다음에 밑줄 얼마나 좋을까? 하와이 해변에서 내가 누워있다면. A번이죠. I wish I were lying. 3번입니다. A little more patient. 좀 더 인내를 갖는다면 그는 성공할 텐데. 그래서 B번. 3번 앞에 밑줄이고요. 그래서 소문자 A입니다. 3번 바로 밑줄 긋고 A little more patient.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가 조금만 더 인내를 가졌었더라면 그는 성공했었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C, A, B가 되고요. 밑줄 확인해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법이라고 해서 가정법을 나타내는 부분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적용하기에 1번에 소괄호 1번 but for에 밑줄 치고, 2번에 worry not for에 밑줄 치고, 3번에 had, 4번에는 중간에 otherwise, 5번은 following 다음에 you가 아니고 you입니다. Your instincts. 자, 5번 번역해 볼게요. Following your instincts. 당신의 본능을 따르는 것은 could lead you. 당신을 to make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텐데. 충동적인 결정을 하도록. 대절이야. 당신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충동적 결정을 하게 이끌 수도 있을 텐데. 본능에만 따르면 그런 거죠. 합리적인 사고와 어떠한 아주 예리한 그러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자꾸 본능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쓰고 싶으면 쓰고 이러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if the southern stated인데 stated가 아니고 states입니다. 그리고 d를 s로 바꿔야 돼요. 요거를 s로 바꿔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남부의 주들이 흑인들의 권리를 시민으로서 부정하지 않았었다면, 남북전쟁 이후에, 자, 아주 많은 인종적인 미국 땅의 오늘날의 그러한 긴장감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6번의 혼합가정법, 별표 3개. 과거에 어떤 영향이 지금까지 영향이 끼쳐져서 과거에 그런 차별만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런 긴장감은 없을 텐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쪽에 가면 남부군기를 아직도 걸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누가 조금만 뭐 하면 자기 뭐 건립해서 동상 세우고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런 식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물론 그것도 역사적으로 인물이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길이고 그죠, 후손이 그걸 따라야 하겠지만 참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서글픈 것이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되신 여러분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점 좋아질 것이니까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있는 그 마을에 갔더니, 그죠, 트럼프 팬스라고 해가지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그런 푯말을 꽂아놓은 곳이 훨씬 많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천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별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뭐 그거를 과거까지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쓸데없는 그 어떤 학연, 혈연, 지연, 이거 자꾸 얽매이는 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사실 이제 왜 21세기 초스피디의 시대에 그런 것에 얽매이고 살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대명사, 명사, 수. 왜 수라고 돼 있어? 수의 동그라미죠. 대명사 그러면, 명사 그러면 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 야, 대명사가 나왔어. 얘가 단수야, 복수야? 명사가 나왔어. 단수가 복수야?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걸 뭘 생각하겠어? 자, A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쓰고 해석하라. 자, 밑줄이 없으니까 내가 세 개 다 풀어드릴게요. The increase in the internet usage rate for housewives was greater than that에 밑줄 치고 for people in the service industry. 자, 가정주부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의 증가는 서비스 업계 분야의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증가보다 더 컸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이제 가정주부들이 데트는
de-increase를 받아요. 그래서 앞에 더명사 단수가 비교 대상으로 가면 대수로 받고 더명사 복수가 비교 대상으로 가면 대세 복수형인 도지로 받는 거예요. 왜?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어법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I prefer the second option. 나는 두 번째 선택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it의 I 대문자로 붙이시고 it's advantage, 두 번째 선택의 장점들은 simplicity, 간결함, 검소함과 cheapness, 저렴함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치에 밑줄 그시고 이치는 뭘 받는 거다? The second option을 받았죠. 3번에 green apples often taste better than red ones. 원즈에 밑줄 그시고 원으로 받는 것은 단수, 원즈로 받는 것은 복수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같은 종류지만 다른 물건. 자, 녹색의 사과들은 붉은색 사과들보다 종종 더 맛이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항상 붉은색이라고만 맛이 있는 건 아니니까. B번 됐고요. 4번, 관용적으로 쓰이는 부정대명사 구문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고 전체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There are borderline cases that fit partly into one category and partly into another, the other. 자, borderline cases는 어떤 학문도 그렇고 우리의 그 어떤 담화의 영역도 그렇고 딱 칼로 물베듯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회나 조직은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루는 정치가 엄청나게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there are borderline cases가 이런 거, 이런 경계 부분, 이런 경계 부분. 다 경계가 얼마나 많아, 이런 경계 부분, 경계 부분. 자, 여기를 얘기합니다. 경계의 사례들이 있다. 부분적으로 하나의 범주에 속하고, 부분적으로 하나의 범주와 속하는. 그래서 one category and partly into another. 그죠?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one과 another. another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every of라는 용법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each of the girls, 그 소녀들 각각은 원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입는다. 소녀들은 각각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입죠. 당연히. 뭐 남자도 마찬가지. 뭐 소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세 번째는 all이 아니고 some입니다. 왜냐? some 저 뒤에 the others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많이 있어. 이렇게 이 중에 일부의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some이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 others인데 전부 다 그러면 the others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어법 시간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일부 사람들은 yes라 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no라 답했다. 그래서 the others가 아니고 others가 나오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 B번의 오답. Life in urban areas and life in rural areas vary가 아니에요. 동사로 바꿔야 돼요. vary는 부사고요. 얘를 동사,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vary, 다양하다, 무엇이 다양하다. 해석해 볼게요. 삶이란 도시 지역에서 삶과 시골 지역에서 삶은 다양하다. 뭐뭐에 근거하여 인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해진다. 삶의 속도에 따라 다양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다양하다. 다른 중요한 차이점들은 또한 존재하지만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것도 바로 또 다른 것보다 더 나은 한 장소를 다른 것보다 더 낮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다른 장소들은 그저 다를 뿐인 것이다. 그죠? 뭔가 우리가 여기 가면 뭐 고층 빌딩이 있고 마천루가 있고 뭐 마실 거 뭐 이런 거 다 논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좋은 도시냐? 아니죠. 거기서 만들어내는 각종 쓰레기, 소음, 오염은 엄청난 것이고 저기 시골에 가서 한적하고 그죠? 느림의 미학으로 사는 데는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즉 다른 곳은 그저 다를 뿐인 것이지 나쁘거나 그것이 하나의 곳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해 놓으려고 하면 결국은 또 무리가 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부정구문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우리가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